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ERC 박용덕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32번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사항. 이 주택임대차 신고사항은 2021년부터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 문제풀이 책에도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및 연락처도 신고해야 되고요.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 신고를 해야 되고요. 보증금 또는 월차임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국가 등이 일방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도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고 해제 신고는 매매 계약의 경우 국가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의 경우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도 중개 그러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고요. 경기도나 광역시가 아닌 군 지역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 없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고 따라서 생활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경우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높죠. 자, 다음은 233번 농지법 개정 내용입니다. 2021년 8월 17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공법에 나올 수도 있겠죠.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이제 주말 체험 목적으로 농지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불법 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광고를 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의 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6개월 이내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으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리얼 소유 농지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게 올해 바뀐 게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그 다음에 불법으로 농지 소유를 위탁 경영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